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주모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다항식의 칼로와 군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강의에서는 다항식의 칼로와 군을 칼로와 이론 다음에 배우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칼로와가 칼로와 이론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다항식의 칼로와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칼로와 군이 갈로아 이론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럼 다항식의 갈로아 군을 정의하기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한 근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는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누구나 다풀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 답은 뭐죠? 그렇죠. 바로 루트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체계를 유리수체까지만 알고 있다면은 그럼 여기 있는 이 루트의 정의는 x제곱은 2가 되는 어떤 미지의 수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루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었다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루트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이름을 예컨대 화성이라고 둘 수도 있고 수성 그리고 뭐 금성 이렇게도 둘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정식이 만족하는 미지수의 이름을 어떻게 두든지 간에 항상 변하지 않는 동일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에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그렇게 둔다면은 그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 관계에 등장하는 미지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을 보면은 1, 1, 0, 그리고 1, 마이너스 2처럼 모두 다 유리수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식의 유리수체 Q 위에서 정의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이용한다면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두었을 때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한 근을 화성이라고 둔다면은 그럼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화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우리가 수성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면 그럼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수성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루트 2랑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인 유리수체 위에서 맺고 있는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를 본다면 어떤 방정식을 푼다는 것에 좀더 정확한 개념은 그 방정식의 근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유리수체 같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수체계 위에서 그 방정식의 모든 근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 방정식을 푼다는 것에 좀더 본질적인 의미랑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폴리노미얼 g가 있을 때 g의 모든 미지의 루트들이 맺고 있는 f 위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예컨대 우리가 q 위에서 정의된 t의 4승 마이너스 2라는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을 생각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카이를 프리미티브 풀스 루트 오브 유니티로 두었을 때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의 네 근은 2의 4분의 1승 2의 4분의 1승 곱하기 카이 2의 4분의 1승 곱하기 카이의 제곱 2의 4분의 1승 곱하기 카이의 3승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있는 2의 4분의 1승을 알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가 된 복수술을 베타, 세 번째 복수술을 감마, 그리고 네 번째 복수술을 데트라고 이렇게 둔다면은 그럼 프리미티브 플러스 루트 오브 유니티는 허수 아이니까 감마는 마이너스 2의 4분의 1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데트는 마이너스 2의 4분의 1승 곱하기 칼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네 개의 미지수가 만족하는 유리수 위에서 정의된 관계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알파 플러스 감마는 0 그리고 베타 플러스 델타는 0이라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감마는 2의 2분의 1승 곱하기 카이의 제곱 그리고 베타의 제곱은 2의 2분의 1승 곱하기 카이 제곱이니까 따라서 알파 곱하기 감마는 베타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관계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하면은 베타 곱하기 데타는 감마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베타의 제곱은 2의 2분의 1승 곱하기 카이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베타의 제곱을 감마로 나눈다면은 2의 4분의 1승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양변에 4승을 치워준다면은 베타의 8승은 2 곱하기 감마의 4승이라는 이와 같은 관계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폴리노미얼의 서로 다른 네 근이 이루는 Q 위에서 정의된 대수적인 관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다섯 개의 관계들만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근의 서로 다른 네 근이 대수적으로 서로 동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네 근이 대수적으로 동격이라는 말은 이네 근이 하는 대수적인 역할이 전부 똑같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네 개의 근들 중에서 알파랑 베타가 서로 대수적으로 동격인 그런 관계라면은 그럼 알파랑 베타가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은 다른 근들 사이의 관계에서 알파랑 베타의 역할을 서로 바꿔도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알파 대신에 베타라고 쓰고 그리고 베타 대신에 알파라고 써도 베타 플러스 감마는 0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라는 이런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근데 베타 플러스 감마는 2의 4분의 1승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카이 플러스 카이의 제곱인데 카이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카이는 1이 아니니까 얘네 둘의 곱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 알파 대신에 베타를 대입하면은 그럼 이 관계는 계속 버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되지 않아서 따라서 이와 같은 대수적인 관계에서 알파가 하는 역할이랑 그리고 베타가 하는 역할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있는 이 t의 4승 마이너스 2라는 이런 폴리노미얼의 서로 다른 네 근이 전부 동격은 아니란 것을 말해주죠. 그쵸? 이는 우리가 위에 살펴본 이 방정식의 두근 루트이랑 마이너스 루트이가 동격이라는 것과 대비가 되는데 왜냐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은 그럼 알파랑 베타가 만족하는 대수적인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파랑 베타의 위치를 서로 바꿔도 이와 같은 릴레이션이 그대로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t의 4승 마이너스 2라는 이런 폴리노미얼의 네 근은 비록 동격이 아니지만 하지만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런 폴리노미얼의 두 근은 서로 동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t의 4승 마이너스 2라는 이런 폴리노미얼이 있을 때이 폴리노미얼의 서로 다른 네 근이 맺고 있는 Q 위에서의 이러한 관계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결국 이 폴리노미얼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 폴리노미얼의 근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이 근들의 모양을 이용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2가 아닌 이렇게 4만 되어도 이 폴리노미얼의 근들이 맺고 있는 Q 위에서의 모든 관계를 다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대요. 그럼 어떤 폴리노미얼 F가 주어졌을 때 F의 근들이 서로 얽히고 섞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마 여러분도 이제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폴리노미얼 F의 스플리팅 필드의 갈루아 그룹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스몰 FT가 라지 F라는 필드 위에서 정의된 그러한 폴리노미얼이고, 그리고 K라는 필드가 F의 스플리팅 필드라고 한다면, 그럼 갈루아 K 오버 F를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그쵸? 왜 F라는 폴리노미얼의 본질적인 속성을 연구하는데 이와 같은 갈루아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예컨대 우리는 F의 서로 다른 근을 뭐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알파5 이렇게 다섯 개의 근으로 제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알파1, 알파2, 그리고 알파3, 알파4, 알파5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F의 본질적인 속성은 이 F의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근들이 F 위에서 맺고 있는 대수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 알파1과 알파2가 맺고 있는 대수적인 관계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파란색 선은 알파1과 알파2가 맺고 있는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대수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알파2 역시 알파1, 알파3, 알파4, 알파5 등과 어떤 대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알파5랑 맺고 있는 대수적인 관계를 이렇게 초록색 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3도 다른 원소들과 대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알파4랑 맺고 있는 관계를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나타낼 것이고요. 그리고 알파4도 다른 원소들과 대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중 알파1과 맺고 있는 대수적인 관계를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4가 알파2랑 맺고 있는 대수적인 관계를 제가 이렇게 분홍색 선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다섯 개의 근들이 F 위에서 맺고 있는 대수적인 관계는 이 다섯 개의 관계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편의상 그냥 다섯 개의 관계만 색깔 있는 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다섯 개의 근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의 전체 시스템을 제가 A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A에다가 이 K 오버 F의 갈루아 그룹의 액션을 한번 취해 주려고 하는데요. 즉, 이 갈루아 그룹 안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시그마를 택한 다음에 이 시스템에다가 시그마를 한번 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1은 시그마에 의해서 시그마 알파1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리고 알파5는 시그마 알파5, 그리고 알파4는 시그마 알파4, 그리고 알파2는 시그마 알파2, 그리고 알파3은 시그마 알파3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다섯 개의 근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시그마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건데, 먼저 알파1과 알파2가 F 위에서 맺고 있는 관계는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이변수 폴리노미얼 G1으로 묘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즉, 알파1과 알파2를 근으로 가지는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G1이라는 폴리노미얼이 바로 알파1과 알파2가 맺고 있는 F 위에서 정의된 대수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폴리노미얼이 될 것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알파 1과 알파 4가 맺고 있는 F 위에서 정의된 대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이 빨간색 선도 F 위에서 정의된 G2라는 폴리노미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즉, 알파1과 알파2는 G2의 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는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이변수 폴리노미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시그마가 K 오버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있는 원소니까, 따라서 이러한 시그마는 F 위에서 정의된 이러한 폴리노미얼 링들 사이에 F를 보존하는 F 오토모피즘을 인듀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GI라는 이런 각각의 폴리노미얼이 모두 F 위에서 정의된 그런 폴리노미얼이니까, 따라서 GI의 시그마 발을 취한 것도 역시 GI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GI의 개수들이 모두 F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1과 알파2가 F 위에서 맺고 있는 대수적인 관계인 G1, 알파1, 2다라는 이런 관계에다가 양변에 시그마를 취해 준다면은, 그럼 G1은 F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이니까 시그마 G1, 알파1, 알파2는 G1, 시그마, 알파1, 콤마, 시그마, 알파2가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시그마 알파1과 시그마 알파2도 G1이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1과 알파2가 갖고 있는 G1이라는 그런 관계가 시그마 알파1과 시그마 알파2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와 같은 FV에서 정의된 대수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한다면은 알파2랑 알파5가 맺고 있는 이 초록색 선분과 같은 그런 관계도 시그마에 의해서 그대로 보존이 될 거니까, 따라서 시그마 알파2랑 그리고 시그마 알파5도 역시 동일한 초록색 선분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그마 알파2랑 그리고 시그마 알파4도 알파2랑 그리고 알파4가 맺고 있는 이 분홍색 선분 관계를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알파3랑 알파4가 맺고 있는 이 연두색 선분 관계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알파3랑 그리고 시그마 알파4에 의해서 그대로 보존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시그마 알파1과 시그마 알파4가 맺고 있는 이 빨간색 선분 관계도 보존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 A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시그마 A라는 이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전부 보존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만 시그마 A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알파 I들이 시그마 알파 I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시그마는 이 갈로아 오토모피즘이니까 원투원이고, 따라서 시그마 알파 1부터 시그마 알파 5 중에는 어떤 것도 서로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F를 보존하는 이와 같은 오토모피즘은 이 폴리노미얼의 근을 이 폴리노미얼의 다른 근으로 옮긴다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시그마 알파 i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 역시 F에 근들을 다 모아놓은 그와 같은 집합이 되어서 알파 1부터 알파 5의 집합과 그리고 시그마 알파 1부터 시그마 알파 5의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로아 그룹 안에 있는 이미의 원소 시그마는 A라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모든 대수적인 구조는 보존하면서 꼭지점에 있는 F의 모든 근들의 위치를 퍼밋해 주는 그러한 변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은 변환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바로 A의 시메트리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그쵸? 왜냐면은
A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모양 전체를 훼손하지 않고 변환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편의상 시스템 A를 그릴 때 스몰 F에 5개의 근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 중에서 딱 5개의 F 위에서 정의된 관계만 이렇게 색깔로 칠했는데, 근데 이 5개의 근들이 맺고 있는 F 위에서 정의된 관계는 이 5개의 관계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쵸? 하지만 관계가 어떻게 있든 그 관계는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이변수 폴리노미얼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폴리노미얼은 K 오버 F의 갈루아 그룹에 의해서 보존이 될 것이니까, 따라서 제가 그리지 않는 A 안에 있는 수많은 근들의 F 위에서의 관계들도 역시 이 갈루아 그룹에 의해서 전부 다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갈루아 그룹이 이 A라는 시스템의 시메트리를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메트리가 있는 대상이 있을 때그 대상의 시메트리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은 그 대상의 가장 중요한 인베리언트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에서부터 배운 철학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FM 서로 다른 근들이 맺고 있는 모든 대조적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인베리언트가 바로 K 오버 F의 갈루아 그룹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F라는 폴리노미얼이 있을 때이 F라는 폴리노미얼의 가장 본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F의 스플리팅 필드의 F 위에서의 갈루아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스몰 F의 5개의 근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K 오버 F의 갈루아 그룹은 유한 그룹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손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폴리노미얼 F가 주어졌을 때 F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F의 스플리팅 필드의 갈루아 그룹을 생각하는 것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폴리노미얼을 연구할 때는 그 폴리노미얼의 스플리팅 필드의 갈루아 그룹을 항상 생각을 할 건데요. 근데 스플리팅 필드가 주어진 베이스 필드의 갈루아 익스텐션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은 스플리팅 필드가 세퍼러블 익스텐션이 되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플리팅 필드가 갈루아 익스텐션이 되기 위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베이스 필드 F는 항상 퍼펙트 필드라고 그렇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F의 모든 익스텐션이 항상 세퍼러블 익스텐션이 될 것이니까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폴리노미얼 스몰 F가 있을 때이 스몰 F의 스플리팅 필드를 K라고 한다면은 K는 항상 F의 갈루아 익스텐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퍼펙트 필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캐릭터리스틱이 제로인 유리수체 Q나 아니면은 캐릭터리스틱이 P인 유연체 FQ니까, 따라서 우리가 다항식의 갈루아 군을 다룰 때 주어진 다항식은 유리수체나 혹은 유연체 FQ 위에서 정의된 그러한 폴리노미얼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가 퍼펙트 필드일 때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폴리노미얼 스몰 F의 스플리팅 필드의 갈루아 그룹에다가 우리가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즉, 스몰 F가 F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이고, 그리고 K가 이 스몰 F의 스플리팅 필드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K 오버 F의 갈루아 그룹을 GF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갈루아 그룹을 스몰 FT의 갈루아 그룹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F랑 K 사이에 어떤 인터미디어트 필드 E가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G, F,E라는 이와 같은 기호를 K 오버 E라는 이런 갈루아 익스텐션의 갈루아 그룹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K가 폴리노미얼 F의 스플리팅 필드니까, 따라서 K는 F에다가 이 스몰 F의 근들인 알파 1부터 알파 n들을 다 어디존시킨 이런 필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E가 F랑 K 사이에 있는 그런 필드이므로, 따라서 K는 E에다가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어두워지게 이런 페이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스몰 f를 f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이 아닌 e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로 생각한다면은 그럼 k는 이와 같은 스몰 f의 스플리트 필드니까 따라서 gf, e는 e 위에서 정의된 f라는 폴리노미얼의 스플리팅 필드의 갈로아 그룹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와 같은 f의 갈로아 그룹 gf는 다름 아닌 gf, large f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갈로아 그룹 중에서 이와 같은 어떤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들에 대해서만 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모든 파이나이트 갈로아 그룹은 전부 어떤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만약에 K over F가 파이나이트 갈로아 익스텐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K는 F의 세퍼러블 익스텐션이니까 K 안에 어떤 원소 알파가 존재해서 K는 F에다가 알파를 어두워지게 시킨 이와 같은 필드로 쓰여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K over F는 노멀 익스텐션이니까 따라서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FB에서 정의된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의 모든 루트들이 전부 K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바로 F 알파가 스몰 FT의 스플리팅 필드란 것을 말해주죠. 그쵸? 따라서 K over F의 갈로아 그룹은 다름 아닌 위에 있는 이 폴리노미얼 스몰 F의 갈로아 그룹이 됨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을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상 모든 파이나이트 갈로아 그룹을 다 생각하는구나 마찬가지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성질은 명제 58.2로서 스몰 f가 f 위에서 정의된 중근을 갖지 않는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의 디그리를 n이라고 두면은 다음이 성립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gf는 sn의 어떤 subgroup이랑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스몰 f가 f 위에서 정의된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이라면 그럼 f의 디그리인 n은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의 약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명제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가반부터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시그마가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있는 원소고 그리고 알파가 ft의 한 루트라면은 그럼 시그마 알파 또한 FTM 한 루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알파 1부터 알파 n돌로 이루어진 집합을 FM 모든 루트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 가정에서 스몰 f가 중근에 갖지 않는 디그리가 n인 그러한 폴리노미얼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는 총 n개의 서로 다른 근들을 갖겠죠. 제가 그 n개의 서로 다른 근들을 알파 1부터 알파 n이라고 그렇게 둔 것입니다. 그럼 gf에 들어가는 임의 원소 시그마에 대해서 시그마 알파 1, 시그마 알파 2부터 시그마 알파 n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은 위에서 제가 설명한 이것에 의해서 알파 1부터 알파 n을 전부 다 모아놓은 fm 모든 루트들의 집합과 같은 집합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시그마는 1대1 함수니까 시그마 알파 i들이 모두 다 서로 다른 f의 n개의 근이 되어야 하니깐요.
자, 그래서 우리는 GF에 있는 임의 모소, 식으면은 F의 모든 근들을 퍼뮤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을 착안해가지고 GF에 있는 임의 모소, 시그마를 재봤을 때 시그마 바라고 하는 SN에 있는 원소를 다양한 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1과 N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 i에 대해서 시그마 알파 i가 알파 시그마 바 i가 되도록 그렇게 시그마 바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바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을 퍼뮤트는 그러한 원소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바를 SN의 원소로 그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GF에서 SN으로 가는 GF에 있는 임의 원소 시그마를 시그마 바로 보내는 파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파이라는 함수가 그룹 호모모피즘이 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보이면 되는데요. 우리는 시그마 1과 시그마 2라는 GF 안에 들어가는 이미 두 함수를 아무렇게나 하나 적고요. 그리고 1과 N 사이에 있는 임의의 자연수 i를 아무거나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에다가 i를 씌워준 것은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바 i니까, 따라서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 알파 i는 시그마 바의 정의에 의해서 알파 파이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시그마 1 시그마 2 알파 i의 합성인데요. 근데 시그마 2 알파 i는 뭐죠? 그렇죠. 바로 알파 시그마 2 바 i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다시 알파 시그마 1 바 알파 2 바 i입니다. 그쵸? 그리고 시그마 1 바 시그마 2 바 i는 시그마 1 바 합성 시그마 2 바에다가 i를 씌워준 것인데, 근데 시그마 1 바가 뭐죠? 그렇죠. 바로 다름 아닌 파이 시그마 1이죠. 그쵸? 그리고 시그마 2 바또 역시 파이 시그마 2니까 이곳은 파이 시그마 1 합성 파이 시그마 2에다가 i를 취해준 것이 되어서 이곳은 결국 알파 파이 시그마 1 합성 파이 시그마 2에다가 i를 씌워준 것과 같은 것을 합니다. 그쵸? 따라서 얘네 둘이 같은 경우로 우리는 얘네 둘도 서로 같다는 것을 아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인덱스도 역시 같은 그러한 정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이 시그마 원 합성 시그마 2에다가 i를 취한 것은 파이 시그마 원 합성 파이 시그마 2에다가 i를 취한 것과 같은데, 근데 여기서 i는 1과 n 사이에는 임의의 자연수니까, 따라서 우리는 파이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가 SN에 있는 치원으로서 아래에 있는 파이 시그마 1과 그리고 파이 시그마 2의 합성과 서로 같은 치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이가 GF의 연산은 SN의 연산으로 보존해주는 그룹 호모모피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파이가 그룹 모노모피즘이 되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타우를 파이의 커널 안에 있는 그런 원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 타우는
항등 사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과 n 사이에는 모든 자연수 i에 대해서 파이 타우 i는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알파 i에다가 타우를 취했더니 다시 알파 i가 나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제가 공간이 좀 적어서 위에다가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k를 ft의 스피치인 필드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는 f에다가 폴리노미얼 f의 모든 근들인 알파 1부터 알파 n들의 전부 다 어드주행시킨 그러한 필드죠. 그쵸? 그리고 스몰 f의 갈로아 그룹은 다름 아닌 f에다가 알파 i들을 어드주행시킨 이와 같은 필드 오버 f의 갈로아 그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GF에는 어떤 타우라는 원소를 아래서 하나 잡은 것인데요. 근데 타우가 여기 있는 알파 i들을 전부 자기 자신 알파 i로 보낸다고 했고, 그리고 타우는 F를 픽스하는 갈로아 그룹에 있는 그러한 원소니까, 따라서 F 알파 1부터 알파 n들이라는 이 필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픽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바로 타우가 이 갈로아 그룹에서 항등 사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따라서 파이의 커널에 있는 어떤 원소 타우를 잡으면은 그럼 타우는 반드시 항등 사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은 이 파이라는 그러한 맵의 커널이 트리비얼 그룹이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따라서 우리는 파이가 그룹 호모모피즘일 뿐만 아니라 그룹 모노모피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이라는 맵을 이용해가지고 GF가 SN의 어떤 섭그룹과 아이소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갈로아 그룹이 이 F의 근들에 어떻게 액트하는지 그것을 보고 이 F의 갈로아 그룹을 SN에 있는 어떤 섭그룹으로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쵸? 바로 그것이 갑원 명제가 말해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나번 명제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F의 한 큰을 알파라고 그렇게 둘 것인데요. 만약에 K를 스몰 F의 스플리팅 필드라고 그렇게 두었다면은, 그럼 K랑 F 사이에는 F에다가 알파를 어드존시킨 이와 같은 서필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F 알파의 F 위에서의 익스텐션 디그리는 다름 아닌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F 위에서 정의된 이리ducible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명제에서 지금 스몰 F가 F 위에서 정의된 이리ducible 폴리노미얼이라고 했으므로, 그리고 알파가 우리는 이 스몰 F의 한 근임을 아니까, 따라서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F 위에서 정의된 이리ducible 폴리노미얼은 스몰 F랑 컨스턴트 차이로 서로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리ducible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다름 아닌 F의 디그리랑 같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바로 F가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이리ducible 폴리노미얼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명제의 가정에서 F의 디그리가 N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F알파의 F위에서의 디그리는 N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F알파의 F위에서의 디그리인 N은 K의 F위에서의 디그리의 약수가 됨을 아는데, 근데 지금 K가 F의 갈로아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K over F의 익스텐션 디그리는 다름 아닌 K over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랑 같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갈로아 그룹이 다름 아닌 F의 갈로아 그룹이니까 따라서 N은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를 나누는 그런 약수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나번 명제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F의 서로 다른 근들에 작용하는 F의 갈로아 그룹의 액션으로부터 GF가 SN의 subgroup이란 것을 알고, 그리고 만약에 F가 특별히 이류섭의 폴리노멜이라면, 그럼 F의 degree는 이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의 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이 명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폴리노멜 F가 N차 이류섭의 폴리노멜이라고 하더라도 F의 갈로아 그룹이 일반적으로 대칭군 SN과 꼭 아이소모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GF가 SN과 아이소모픽하다면은 그럼 FA는 NK 서로 다른 근들이 모두 동격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앞에서 F의 모든 루트들은 대수적으로 동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쵸? 즉, 우리는 앞에서 FT를 T의 4승 마이너스 2라는 이와 같은 유리수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멜이라고 이렇게 둔다면은, 그럼 F는 디그리가 4인 이류섭의 폴리노멜이지만, 하지만 F의 모든 근들은 유리수 위에서의 관계가 전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즉, F에 4개의 근이 있을 때, 이 4개의 근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바꿔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폴리노멜의 갈로아 그룹이 SN과 아이소모픽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수가 아닌 기하학 당식 F의 갈로아 그룹은 SN의 단순히 subgroup일 뿐 SN과 꼭 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폴리노멜의 갈로아 그룹의 두 번째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죠. F가 라지 F 위에서 정의된 준근을 갖지 않는 폴리노멜이고, 그리고 알파 1부터 알파 n들을 이 F의 루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나오는 두 조건은 서로 동치 조건이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스몰 F가 라지 F라는 필드 위에서 이리듬섭의 폴리노멜이 된다는 그와 같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F의 갈로아 그룹이 이 n개의 스몰 f의 루트들에 대해서 트랜지티블리 액트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 갈로아 그룹이 이러한 셋에 트랜지티브 액트하는 그 얘기는 1과 n 사이에 있는 의미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i랑 a를 잡았을 때 알파 i를 알파 j로 보내는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 시그마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이 명제를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방향을 볼 건데요. 우리는 F의 근들 중에서 이미의 두 근, 알파 i랑 그리고 알파 j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몰 f가 이리듬섭의 폴리노멜이니까 따라서 F, 알파 i랑 그리고 F, 알파 j는 서로 F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50강에서 배운 이와 같은 표기법을 따라가지고 F, 알파 i에서 F, 알파 j로 가는 알파 i를 알파 j로 보내는 F 아이소모피즘을 파이, 알파 i, 알파 j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k라는 필드를 f에다가 알파 1, 알파 2부터 알파 n들을 전부 다 어드존시킨 이와 같은 필드로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는 스몰 f의 스피팅 필드죠. 그쵸? 그리고 K가 F 알파 i랑 F 알파 j를 모두 서필드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필드니까 우리는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theorem에 의해서
파이, 알파, 아이, 알파, 제이, 바라고 하는 K에서 K로 가는 어떤 F 아이소모프즘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 함수의 정역을 F 알파 I로 제한시킨 것이 파이 알파 I 알파 J가 되는 그와 같은 K 오토모프즘 파이 알파 I 알파 J 바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함수는 다름 아닌 K 오버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함수니까 우리는 이 함수가 알파 I를 알파 J로 불리는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방향은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방향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GF가 알파 1부터 알파 N들의 트랜지티브하게 X할 때 스몰 F가 F 위에서 이리듬습의 폴리노미얼이 되면 보일 건데요. 이것을 귀를법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F가 라지 F 위에서 이리듬습의 폴리노미얼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 그리고 H라는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두 이리듬습의 폴리노미얼이 있어서 G랑 H가 모두 F의 약수가 되는 그러한 두 이리듬습의 폴리노미얼 G랑 H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F가 리듬습의 폴리노미얼이라면은 그럼 FT는 어떤 두 개의 넌 컨스턴트 폴리노미얼 G1이랑 그리고 H1의 곱으로 이렇게 분해가 될 것인데, 근데 G1이랑 H1이 둘다 non-constant 폴리노미얼이니까 G1에 나누는 어떤 이리듬습의 팩터 G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H1에 나누는 어떤 또 다른 이리듬습의 팩터 H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F를 나누는 서로 다른 두 이리듬습의 폴리노미얼 G랑 H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알파 1부터 알파 N들이 F의 모든 근이라는 것을 다 아니까 그 알파 1부터 알파 N들 중에서 알파를 G의 한 루트라고 그렇게 둘 것이고요. 그리고 베타를 H의 한 루트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GF가 이 알파 1부터 알파 N들로 이루어진 이런 집합에 트랜지티브하게 액트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GF 안에 시그마라는 어떤 오토모프즘이 존재해서 시그마 알파가 베타가 되는 그러한 GF 안에 들어가는 오토모프즘 시그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2번 조건으로부터요. 그런데 알파는 GT의 루트니까 G 알파는 0이고 그리고 G는 F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이니까 우리가 이 식의 양변에다가 시그마를 취한다면은 그럼 시그마 G 알파는 G 시그마 알파가 되어서 이것은 G 베타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타는 GT의 어떤 한 근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H나 G가 모두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이리듬습의 폴리노미얼이니까, 따라서 GT랑 HT는 up to constant로 서로 같은 그런 폴리노미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만약에 G랑 H가 up to constant로 서로 같은 폴리노미얼이라면은 그럼 f는 분명히 중근을 가질 것인데 근데 위에 명제에서 f가 중근을 갖지 않는 그런 폴리노미얼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순을 얻음으로 만약에 GF가 알파 I들의 트랜지티브하게 액션되면, 그리고 F가 중근에 갇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럼 F는 라지 F라는 이와 같은 프리트 위에서 이리저서블 폴리노미얼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F가 F 위에서 이리저서블 폴리노미얼일 때 F의 가로화 그룹이 이 스몰 F의 어로스에 트랜지티브하게 액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앞에서 F의 갈로아 그룹은 SN과 아이소모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은 갈로아 그룹 액션을 이용해가지고 알파 1부터 알파 N들을 항상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배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쵸? 그런데 이 명제는 F의 임의의 두근 알파 I랑 알파 J를 뽑는다면은, 그럼 알파 I를 알파 J로 바꿔주는 그런 갈로아 액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따라서 이는 F의 모든 근들이 동격임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1부터 N까지의 정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두 정수, i랑 j를 뽑을 건데요. i가 한이 정도쯤에 있을 때, 이 명제가 말해주는 것은 i를 j로 바꿔치기 해주고, 그리고 다른 정수들은 a1, a2부터 a, n이라는 어떤 정수로 바꿔치기를 해주는 이와 같은 치환 시그마가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이 명제는 i를 j로 보내는 이와 같은 단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gf 안에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yes라는 것을 말해주는 반면에, 근데 gf가 sn과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은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정수로 이루어진 임의 배열 a1부터 an을 잡았을 때 g, f 안에 i를 a, i로 전부 다 보내는 그러한 치환 시그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즉, 위의 명제는 단한 가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러한 치환이 GF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그럼 GF가 SN과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N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는 GF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해주니까, 따라서 GF가 SN과 아이소모픽하다는 이와 같은 조건은 이 명제에 나온 2번 성질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그러한 조건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명제는 단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GF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해준다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F의 모든 근들이 동격임을 보장해주는 이와 같은 성질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쵸? 즉, 우리가 F의 어떤 4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잡았을 때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GF의 원소는 이 명제가 보장해주고 있지만, 하지만 알파를 베타를 보내면서 그리고 감마를 델타로 보내는 이두 가지 성질을 전부 다 만족하는 GF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장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쵸? 왜냐하면은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GF에는 원소들이 감마를 델타로 보낼지 혹은 다른 원소로 보낼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위와 같은 명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대칭군 SN에 어떤 석그룹 H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그룹 H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에 트랜지티브하게 액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군 H를 SN의 트랜지티브 석그룹이라고 그렇게 부를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f 위에서 정의된 어떤 폴리노미얼 small f가 디그리가 n인 이리듬서블 폴리노미얼이라면은 그럼 f의 서로 다른 근들을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일치법으로 아이덴티파이 시켜서 우리가 f의 칼라 그룹 gf를 sn의 석 그룹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위에 명제 58.32 gf는 이와 같은 집합의 트랜지티브하게 액템을 말해주니까 따라서 우리는 GF를 SN의 트랜지티브 석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위의 명제로부터 또 다음과 같은 다른 정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Fα가 F의 갈로아 익스텐션이고 그리고 스몰 Ft가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F 위에서 정의된 이리듬서블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α 오버 F의 갈로아 그룹에 있는 원소들을 제가 시그마 1, 시그마 2부터 시그마 n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F라는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n이 되는 것이죠. 그쵸? 왜냐면은 이 익스텐션의 디그리는 바로 폴리노미얼 F의 디그리랑 같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폴리노미얼 Ft를 여기 나온 이러한 갈로아 그룹의 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할 수가 있는데, 즉 Ft를 T-σi 알파들의 전체 곱으로 그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small Ft의 임의 한 근을 제가 베타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small F가 large F 위에서 정의된 이리듬서블 폴리노미얼이고, 그리고 이 스몰 f가 알파를 한 근으로 가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f알파가 f의 스플리팅 풀이라는 것을 알죠. 그쵸? 왜냐면은 f알파가 f의 갈로아 익스텐션이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위의 명제 58.3에 의해서 f알파 5번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 시그마가 있어서 시그마 알파가 베타가 되는 그런 원소 시그마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FT의 모든 루트들의 집합은 시그마 1 알파부터 시그마 1, 아니 시그마 n 알파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런 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왜냐면은 이 갈로아 그룹에 있는 모든 원소가 시그마 1, 시그마 2부터 시그마 n까지 이렇게 나타내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갈로아 그룹 안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시그마를 하나 택한다면은 그럼 시그마 알파는 FT의 루트가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시그마 i 알파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와 같은 집합은 왼쪽에 있는 F의 모든 루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두 집합은 서로 같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N개의 원소들 중에는 어느 것도 서로 중복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왜냐면은 만약에 시그마 i 알파랑 그리고 시그마 j 알파가 서로 같다면은 그럼 시그마 i나 시그마 j는 모두 이와 같은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들이므로 따라서 얘네 둘다 f를 고정시키니까 이러한 두 오톤 프리즘은 알파를 어디로 보내는지에 의해서 완벽히 결정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시그마 i 알파랑 시그마 j 알파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시그마 i랑 시그마 j는 서로 같은 오톤 프리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F는 고정하고 알파는 서로 같은 값으로 보내니까요. 그런데 이 갈로아 그룹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들이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모순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어떠한 두 원소도 서로 같은 원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따라서 F는 시그마 1 알파부터 시그마 n 알파라는 이와 같은 n개의 근을 가지니까 따라서 FT는 오른쪽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리저섭을 폴리노미얼 FT가 있고, 그리고 FT에 한근 알파를 알고, 그리고 이 스몰 FM 갈로아 그룹을 안다면은, 그럼 F의 다른 모든 근들을 이 갈로아 그룹에 있는 원소들이라, 그리고 알파를 이용해서 전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 갈로아 그룹의 구조를 아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다른 정의인데요. 예컨대 우리가 유한치의 갈로아이제이션 FPNS 오버 FP를 생각하고, 그리고 FPNS이 FP에다가 어떤 원소 알파를 어드존시킨 그와 같은 익스텐션 필드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알파는 왜 존재하죠? 그렇죠. 바로 FPN승의 FP의 갈로아 익스텐션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FT라는 폴리노미얼을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FP 위에서 정의된 이리저섭의 폴리노미얼이라고 이렇게 둘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유한체 위에서의 갈로아 그룹은 프로베니어스 오토모르피즘이라는 이와 같은 단 하나의 원소로 제너럴되는 시클릭 그룹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F의 한 근이 알파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프로비니어스 오토모르피즘의 이와 같은 갈로아 그룹에서의 오더는 N 이런 것을 알아서 우리는 FT가 T-알파 곱하기 T-프로알파 곱하기 T-프로제곱알파부터 따뜻다 T-프로 M-알파의 곱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프로베니우스 맵을 I번 합성해준 함수에다가 알파를 씌워준 거 뭐죠? 그렇죠. 바로 프로베니우스 함수는 알파를 알파 피승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프로베니우스 함수를 I번 합성해준 것에다가 알파를 씌워준 값은 알파의 P의 I승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와 같은 팩터들의 곱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I가 0부터 n-1까지 움직일 때 t-α p의 i승들의 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유한체 위에서의 갈로아 그룹처럼 우리가 갈로아 그룹을 다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폴리노미얼의 스플리팅 필드는 우리가 그 폴리노미얼의 한 근만 알아도 다른 모든 근들을 이 갈로아 그룹을 이용해서 전부 다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이 갖는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디그리가 작은 어떤 구체적인 폴리노미얼들의 갈로아 그룹을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차 다항식의 갈로아 그룹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필드 라지 F가 있고, 그리고 라지 F 위에서 정의된 스몰 F라는 폴리노미얼을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스몰 f가 f 위에서 리저섭을 하다면은, 그럼 이 스몰 f는 t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t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그리고 알파랑 베타는 모두 f의 원소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스몰 f의 스플리팅 필드는 다름 아닌 이 라지 f가 될 것이니까 f 오버 f의 갈로아 그룹은 트리비얼 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 스몰 f가 f 위에서 리저섭을 한 그런 경우에는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는 1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스몰 f가 라지 f 위에서 이리저섭의 폴리노미얼이라면은, 그럼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F파 안에 있는 이 스몰 F의 두 개의 근이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T는 T-알파와 그리고 T-베타의
곱으로 분해가 될 것인데, 근데 FT가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F에다가 F의 한 크림 F 알파를 어준시킨 이란 필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와 같은 원소를 가지는데, 근데 이와 같은 원소는 베타니까 따라서 F 알파에다가 베타를 어준시킨 이와 같은 스몰 F의 서피팅 필드는 다름 아닌 F 알파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F 베타 또한 F 알파 콤마 베타랑 같아져서, 따라서 우리는 F 알파랑 F 베타 모두 이 스몰 F의 스피팅 필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스몰 F가 F 위에서 이리두섭의 폴리노멜이고, 그리고 이 스몰 F의 조역근이 알파 베타니까 우리는 F 알파에서 F 베타로 가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F 아이소 퓨전 부사이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부사이 알파 베타는 지금 F 알파랑 F 베타가 모두 F 알파로 어통이랑 그런 필드니까 F 알파 오버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넌 트리비얼 엘리먼트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갈로아 그룹은 스몰 F의 갈로아 그룹인데, 근데 스몰 F의 디그리가 2이니까 GF의 오더는 2가 되어서, 따라서 항등사상 그리고 프사이 알파 베타로 구성된 이와 같은 원소가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스몰 F가 라지 F 위에서 이리두섭의 폴리노멜이 되어, 그리고 여기서 필드 F의 캐릭터리스틱이 특별히 E가 아닐 때는 여기 있는 이 프사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오토모프즘을 우리가 조금 다른 형태로 묘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F의 캐릭터리스틱이 E가 아니라면은, 그럼 우리는 위에 있는 이 FT라는 폴리노멜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대로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과 같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F의 캐릭터리스틱이 E가 아니니까 E는 F에서 0이 아니고, 따라서 E는 F의 유닛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A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쓸 건데요. 먼저 맨 앞에 있는 이 식은 t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식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델타라는 f 바 안에 있는 원소를 제곱을 해서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나오는 그와 같은 원소로 델타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라는 이와 같은 폴리노멜을 생각한다면, 그럼 이와 같은 폴리노멜은 f 브래킷 x에 있는 그런 폴리노멜이기 때문에, 따라서 f 바 안에서 이 폴리노멜은 어떤 근을 가질 것이죠. 제가 그근 중에 하나를 델타라고 기억해 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b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바로 2분의 델타의 제곱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합체 공식에 의해서 이것은 t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델타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이렇게 쓰여지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폴리노멜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델타 혹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폴리노미엘의 두 근을 위해서 알파랑 베타라고 그렇게 조율을 했으니까, 따라서 위에 있는 것이 알파,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베타가 되거나, 혹은 뭐 알파랑 베타의 위치가 서로 뒤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폴리노미엘 f의 스피팅 필드가 다름 아닌 f에다가 알파 혹은 베타를 어수선시킨 그런 필드라는 것을 아는데요. 그때 a는 f의 원소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는 f의 원소가 되어서, 따라서 f에다가 알파를 어수선시킨 그런 필드나 f의 델타를 어수선시킨 이런 필드는 서로 같은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f알파, f베타, f 델타는 모두 서로 같은 필드라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포사인 알파, 베타라는 f알파 오버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오토모프즘을 f 델타 오버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오토모프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것은 여기 있는 f의 원소는 그대로 고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델타를 마이너스 델타로만 보내면 되니까, 따라서 이 프사이 알파 베타는 이와 같은 갈로아 그룹에 있는 원소로 본다면은, 델타를 마이너스 델타로 보내는 그와 같은 이 갈로아 그룹의 F 오토모피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로아 그룹에 있는 항등원이 아닌 다른 원소를 이렇게 델타를 이용해가지고 포사인 델타 2 마이너스 델타로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언제 F의 캐릭터리스틱이 기가 아닐 때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한다면은, 우리는 F파 안에 있는 어떤 원소 델타를 잡을 것인데, 어떤 원소냐면은 바로 델타를 제곱한 것이 A제곱 마이너스 4B라는 F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델타를 F파 안에서 아무거나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F파 안에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델타가 총두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아무거나 델타라고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폴리노미얼 스몰 F의 갈로아 그룹은 항등사상과 그리고 델타를 마이너스 델타를 보내는 F 아이소모피즘 이두 개의 원소로 구성된 그런 그룹인데, 근데 이 중에서 델타를 마이너스 델타로 보내는 그와 같은 오토모피즘은 다름 아닌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그런 오토모피즘입니다. 자, 그래서 F의 캐릭터리스틱이 E가 아닐 때는 우리는 이 스몰 F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F의 갈로아 그룹에 있는 항등원이 아닌 다른 원소를 이렇게 델타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묘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의 캐릭터리스틱이 E인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2분의 A라는 이와 같은 수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F의 근의 공식을 구할 수가 없겠죠. F의 캐릭터리스틱이 E가 아닌 이 1번 경우처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 스몰 F의 갈로아 그룹을 항등사상과 그리고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사이 알파 베타 이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2차 다항식의 갈로아 그룹은 우리가 완벽히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는 3차 이상의 다항식의 갈로아 그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3차 이상의 다항식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갈로아 그룹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이상의 다항식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긴 그러한 다항식의 갈로아 그룹들만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론을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경우 다 없애버리고 베이스필드 F가 Q인 그런 경우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Q 위에서 정의된 그런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만 생각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충분한 이유는 바로 Q가 모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필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컨대 F, Q 같은 이러한 유한체는 제가 정소론 시간에도 말했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가짜 세상입니다. 그쵸? 바로 정수 혹은 유리수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FQ라는
가짜 세상을 만들어서 이 가짜 세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소 혹은 뉴질소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Q에다가 루트 같은 것을 어순신시킨 이런 프레드도 결국 Q 브래킷 X라는 이런 폴리노미얼 링을 X제곱 마이너스 2로 전환되는 아이디얼로 코어센트준 코어센트 프레드니까 Q 루트라는 이러한 프레드도 결국 유리수체 Q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프레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크로네코는 신은 자연수를 만들었다. 나머지는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자연수랑 그리고 유리수의 무게를 거의 대등한 것으로 그렇게 논다면은 그럼 Q가 거의 모든 수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적인 수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의 갈로와 그루만 생각해도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물론 갈로와가 생각한 것도 역시 유리수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의 갈로와 그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유리수체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의 갈로와 그룹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유리수와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하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리수체는 실수체라는 아주 특별한 익스텐션 필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필드 익스텐션을 다룰 때는 어떤 베이스 필드 F가 있다면은 그럼 F의 RGBA 클로저를 하나 고정해 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RGBA 익스텐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죠. 그쵸? 하지만 베이스 필드가 Q일 때는 Q 바라는 Q의 RGBA 클로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이랑 E 같은 추월수를 포함하고 있는 실수체라는 그런 필드 익스텐션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 둘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필드인 RGBA 클로즈드 필드 복소수체가 맨 위에 있죠. 그쵸? 그래서 유리수체 Q는 복소수체 혹은 유한체 FP 혹은 유리수체에다가 허수 I를 어수선시킨 이와 같은 필드와는 달리 부동으로 하는 오더가 있는 토탈리 오더드 셋이라서 Q를 포함하는 실수라는 아주 특별한 익스텐션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은 실수라는 아주 특별한 익스텐션 필드의 존재성으로부터 우리는 Q의 어떤 RGBA 익스텐션 K가 있다면은 그럼 K가 실수 안에 들어갔는지 혹은 K가 실수 안에 서페이스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이 Q 위에서 정의된 어떤 폴리노미얼 F의 갈로와 그룹의 모양을 결정짓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데요. 어떻게 요긴하게 사용되는지는 앞으로 살펴볼 보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차수가 3 이상인 당식의 갈로와 그룹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수가 3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로와 그룹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차수가 3 이상인 폴리노미얼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T의 n th 마이너스 A로 정의된 이와 같은 형태의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정수고요. 왜냐면은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은 이 폴리노미얼의 갈로와 그룹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그러한 대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폴리노미얼의 갈로와 그룹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먼저 N이 3이고 A가 2인 T의 3승 마이너스 2라는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의 갈로와 그룹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노미얼의 갈로와 그룹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알파를 2의 3분의 1승이라고 그렇게 두을 것이고요. 그리고 카이를 프리미티브 third root of unit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E라는 Q의 필드 익스텐션을 Q에다가 알파 그리고 카이를 어수선시킨 그런 필드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성립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와 같은 필드 E는 이 폴리노미얼 small f의 스플팅 필드가 되고 그리고 small f의 갈로와 그룹의 오더는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노트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노트는 만약에 p가 소수라면은 우리가 ft라는 폴리노미얼을 t의 n승 플러스 p 혹은 t의 n승 마이너스 p라는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로 두었을 때 이런 폴리노미얼은 q 위에서 정의된 1위소수의 폴리노미얼이 되는 그와 같은 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트는 만약에 이 폴리노미얼 f의 한 끈을 알파 그리고 우리가 프리미티브 nth 루트 오브 유니티를 카이 n이라고 이렇게 둔다면은 그럼 q에다가 알파 그리고 카이 n을 어드존시킨 이와 같은 필드는 스몰 f의 q 위에서의 스플리팅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노트부터 보여보도록 하죠. p가 소수일 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된 폴리노미얼이 1위소수의 폴리노미얼이 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온 때문에 그렇죠. 그쵸? 왜냐면은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온에 등장하는 소수 p를 여기 등장하는 p라고 둔다면은 그럼 맨 끝에 있는 이 상수term은 p의 제곱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니까 p의 배수가 아니고 얘네 두 텀을 제외한 나머지 텀들의 계수는 0이니까 모두 다 p의 배수가 되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온에 의해서 이런 폴리노미얼 f는 q 위에서 정의된 1위소수의 폴리노미얼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노트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f의 한 끈을 알파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의 또 다른 한 끈을 베타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 알파 그리고 f 베타는 모두 다 0이니까 따라서 만약에 f가 t의 n승 마이너스 p라면 그럼 알파의 n승 베타의 n승은 모두 p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ft가 t의 n승 플러스 p라면 그럼 알파의 n승과 베타의 n승은 모두 마이너스 p로 동일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두 경우 모두 알파의 n승과 베타의 n승은 서로 같았고 그리고 알파는 0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양편을 알파의 n승으로 나눠준다면 그럼 알파 분의 베타의 n승은 1이라는 이와 같은 등식을 얻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알파 분의 베타가 nth 루트 of unity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쵸? 근데 우리는 카이 n이 primitive nth 루트 of unity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알파 분의 베타는 1과 n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 k에 대해서 카이 n의 k승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베타는 알파 곱하기 카이 n의 k승이고 그리고 베타는 ft에 있는 임의 루트니까 따라서 ft의 모든 루트들의 집합은 알파 곱하기 카이 n부터 알파 곱하기 카이 n의 n-1 승도로 이루어진 이러한 n개의 원소로 구성된 이와 같은 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1과 n 사이에 있는 임의 정수 i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카이 n의 i승에다가 n승을 씌워준 곳은 알파 n승 곱하기 카이 n의 i n승이 되는데 근데 카이 n이 nth 루트 오브 유니티니까 카이 n에다가 n의 배수승을 해준 곳은 이것은 1이 되어서 이것은 알파 n승이죠. 그쵸? 그런데 알파가 f의 한 끈이니까 알파 n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p가 되어서 따라서 우리는 알파 곱하기 카이 n의 i승 역시 ft의 한 근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여기 있는 n개의 서로 다른 원소들의 집합이 모두 f의 루트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집합이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집이 결국 앱의 모든 루트들을 다 써놓은 그런 집합이 되어서, 따라서 Q에다가 이와 같은 N개의 원수들을 어드조인 시킨 필드가 다름 아닌 이 스몰 F의 스플리팅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필드는 분명히 Q 알파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알파랑 그리고 알파 카이엔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얘네 둘을 나눴을 때의 원소인 카이엔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Q 카이엔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컨버티툼 해주는 Q 알파 곱하기 카이엔도 이 필드의 서필드가 될 것인데, 근데 알파랑 카이엔만 있다면은 그럼 여기 있는 이 N개의 원소들을 전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얘네를 적당히 잘 곱해서요. 따라서 이와 같은 F의 스플리팅 필드는 결국 Q에다가 알파랑 카이엔을 어드조인 시킨 이와 같은 필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Q 알파 콤마 카이엔이 바로 이와 같은 폴리노미엄 F의 Q 위에서의 스플리팅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Q에다가 알파랑 그리고 third root of unity를 어드조인 시킨 이라는 이런 필드가 이런 폴리노미얼 f의 스플리팅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도가 6이 됨을 보여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가 f의 스플리팅 필드가 됨을 알았으니까, 따라서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도는 e 오버 q의 익스텐션 디그리랑 서로 같다는 것을 알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e 오버 q의 익스텐션 디그리가 6이 됨을 보여야 하는데, 근데 이는 Q에다가 알파랑 그리고 카이를 어드조인 시킨 그런 필드고, 그리고 이 필드는 Q 카이 그리고 Q 알파라는 이러한 두 개의 서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두 필드는 공통적으로 이두 필드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두 필드는 모두 유리수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두 필드의 교집합은 유리수체 Q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필드의 Q 위에서의 디그리를 D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는 Q 카이의 Q 위에서의 익스텐션 디그리의 약수가 될 것인데, 근데 카이는 프리미티브 third root of unit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문체에서 공부한 것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필드 익스텐션의 디그리는 파이 3인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D는 E의 약수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D는 Q 알파의 Q 위에서의 디그리에도 역시 약수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알파가 F라는 이리우스 오브 폴리노미얼의 한 루트니까, 따라서 Q 알파의 Q 위에서의 디그리는 이 이리우스 오브 폴리노미얼 F의 디그리는 3이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D는 3에도 약수가 되어야 하겠죠. 그쵸? 그런데 2랑 3은 서로 서니까 2랑 3의 공약수는 1밖에 없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D는 1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이두 필드의 교집합은 Q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Q 카이는 Q의 갈로아 익스텐션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52강에서 배운 제가 갈로아 정리의 일부라고도 말씀드린 정리 52.3에 의해서 Q 알파 코마 카이는 Q 알파 위에서 역시 갈로아 익스텐션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두 필드의 갈로아 그룹은 여기 있는 이 Q 카이 오버 이 교집합의 갈로아 그룹과 아이소믹한데, 근데 이 교집합이 다름 아닌 Q니까 이러한 필드 익스텐션의 갈로아 그룹은 Q 카이의 Q 위에서의 갈로아 그룹과 아이소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갈로아 익스텐션의 디그리는 Q 카이 오버 Q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랑 같은데요. 근데 이 갈로아 그룹의 오더가 2니까 우리는 이 익스텐션 디그리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Q 알파 콤마 카이의 Q 알파 위에서의 디그리는 2고, 그리고 Q 알파의 Q 위에서의 디그리는 3이니까 우리는 Q 알파 콤마 카이의 Q 위에서의 디그리는 2랑 3의 곱이 6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는 6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가 6이 된다는 것으로부터 F의 갈로아 그룹은 S3랑 서로 아이소모픽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앞에 명제 58.2에서 small f가 준근을 갖지 않는 디그리가 n인 그러한 폴리노멜이라면 그럼 f의 갈로아 그룹은 Sn의 서브그룹과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명제에 의한다면은 그럼 GF는 우리가 S3의 서브그룹으로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근데 S3의 오더가 6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위에서 GF의 오더가 6이라는 것을 보였으니까 따라서 GF는 S3랑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로아 그룹의 오더가 6이라는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앞에서 배운 명제 58.2를 이용해서 이 갈로아 그룹의 구조가 S3의 구조랑 정확히 같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S3의 오더가 F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랑 서로 같기 때문에 발생한 우연이고, 이러한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F의 갈로아 그룹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F의 갈로아 그룹이 S3랑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F의 갈로아 그룹 안에 있는 시그마랑 타우라는 갈로아 오토모프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건데요. 즉, 시그마는 알파를 알파로 보내고, 그리고 카이를 카이 제곱으로 보내는 그러한 Q 오토모프즘이고, 그리고 타우는 알파를 알파 카이, 그리고 카이를 카이로 보내는 그와 같은 Q 오토모프즘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정의된 시그마랑 타우가 왜 E 오버 Q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E는 폴리노미얼 F의 스플리팅 패드로서 Q에다가 알파랑 카이를 어드존시킨 그러한 패드죠. 그쵸? 그리고 이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Q는 무조건 픽스해야 하니까, 따라서 E에서 E로 가는 Q 오토모프즘은 알파랑 카이를 어디로 보내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40강에서 배운 명제 40.13에 의해서 그와 같은 Q 오토모프즘의 알파에 대한 이미지는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리소스블 폴리노미얼의 한 근으로 가야 함을 알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이 역시 카이를 근으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리소스블 폴리노미얼의 한 근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런데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리소스블 폴리노미얼이 바로 FT고, 그리고 FT는 알파, 알파 카이 제곱이라는 이러한 세 개의 근을 가지니까 알파는 이셋 중에 하나의 원소로 이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카이를 루트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리소스블 폴리노미얼은 지금 카이가 프리미티브 third root of unit이니까 이 폴리노미얼은 third cyclotomic polynomial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따름통이 57.1에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th cyclotomic polynomial의 모든 루트들은 1과 n-1 사이에 있는 정수들 중에서 n과 서로 소인 정수 k에 대해서 카이의 k승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이라는 것을 보였으니까, 따라서 이러한 폴리노미얼의 모든 루트는 카이랑 카이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Q 오토모프즘은 카이를 카이 혹은 카이 제곱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41강에서 배운 아이소모프즘 익스텐션 수요림에 의한다면은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임의 원소 하나를 잡았을 때 알파를 그와 같은 원소로 보내는 큐 오토모피즘이 항상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이랑 카이 제곱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잡았을 때 카이를 그와 같은 원소로 보내는 큐 오토모피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시그마랑 타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알파가 갈수 있는 초이스는 3개, 그리고 카이가 갈수 있는 초이스는 2개니까 우리는 이 5번 큐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는 6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와 같은 설명은 정말 맞는 설명일까요? 결론만 놓고 보면은 맞긴 한데요. 근데 이와 같은 설명을 할때 여러분들이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파 카이 제곱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임의 원소 베타를 하나 꼽는다면은 그럼 Q 알파에서 Q 베타로 가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Q 아이소모피즘 사이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이 프사이 알파 베타라는 Q 아이소모피즘을 하나 고정해 놓고 그리고 카이랑 카이 제곱에 있는 원소 중에서 임의 원소 감마를 뽑은 다음에 Q 알파에다가 카이를 어드조인 시킨 그런 필드에서 Q 베타에다가 감마를 어드조인 시킨 그런 필드로 가는 그리고 카이를 감마로 보내는 RA는 이와 같은 두 필드 사이에 오토모피즘 프사이 알파 베타를 확장해준 맵이 존재하는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RA는 이 함수를 위에 있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로 확장시켜준 이러한 두 필드 사이에 오토모피즘은 항상 존재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함수의 존재성은 앞에서 배운 정리 41.5, 즉,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theorem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싶은데, 근데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theorem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K over E, 그리고 L over F가 finite extens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E랑 F 사이의 필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 위에서 정의된 어떤 폴리노미얼 P가 이리두서블 폴리노미얼 오버 E고 그리고 K에 어떤 알파라는 원소가 있는데 알파가 바로 이 폴리노미얼 P의 한 루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의 개수들을 시그마를 통해서 전부 바꿔주는 그러한 폴리노미얼을 P 시그마 T라고 이렇게 쓴다면은 그럼 이 P 시그마 T는 F 위에서 정의된 역시 이리두서블 폴리노미얼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시그마에 의해서 인듀스된 그러한 폴리노미얼 링 사이의 함수는 역시 링 아이소모피즘이고 그리고 PT가 이 위에서 이리두서블 폴리노미얼이니까 따라서 P 시그마 역시 F 위에서 이리두서블 폴리노미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P 시그마라는 이런 폴리노미얼의 한 루트를 베타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시어림이 말하는 것은 이 알파에서 F 베타로 가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면서 이 함수의 정의역을 2로 제한시켜준 것이 시그마가 되는 이런 두 필드 사이에 필드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시어림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은 여기 있는 이 프사이 알파 베타라는 함수가 Q 알파랑 Q 베타 이두 필드 사이에 필드 오토모피즘 시그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PT라는 폴리노미얼을 카이를 한 근으로 가지는 Q 알파 위에서 정의된 이리두서블 폴리노미얼로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폴리노미얼은 카이를 루트로 가지는 Q보다 더큰 필드 위에서 정의된 이리두서블 폴리노미얼이니까 따라서 카이를 루트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와 같은 이리두서블 폴리노미얼의 약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Q 알파의 Q 위에서의
디그리가 3이란 것을 알고, 그리고 Q 알파에다가 카이를 어드존시킨 그란 필드는 전체 F의 스플팅 필드인데, 근데 우리는 이에 Q 위에서의 디그리가 6, 여기 이거는 시그마고 이거는 숫자 6입니다. 6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Q 알파 카이의 Q 알파 위에서의 디그리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P라는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2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카이가 third root of unity니까 따라서 카이를 루트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런 일요소의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도 파이 3인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얘네 둘의 디그리는 같은데, 근데 이와 같은 약수 배수 관계가 성립하니까, 따라서 폴리노미얼 P는 다름 아닌 카이를 루트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리드서블 폴리노미얼과 같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P의 모든 개수가 Q고, 그리고 우리는 시그마라는 이와 같은 필드 아이소모피즘은 Q를 픽스하는 Q 아이소모피즘임을 아니까, 따라서 P 시그마 T 역시 P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P는 다름 아닌 이런 third cyclotomic 폴리노미얼이니까, 이 폴리노미얼의 두 근인 카이랑 카이 제곱 중 어떤 근 감마를 잡아도 카이를 감마로 보내는 아래에 있는 이 프사이 알파 베타라는 함수를 Q 알파 카이에서 정의된 함수로 확장시켜주는 그와 같은 필드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소모피즘 익스텐션 시어럼에 의해서요. 그리고 프사이 알파 베타 감마의 Q 알파 카이의 이미지는 이 함수가 알파는 베타로 보내고 그리고 카이는 감마로 보내니까 이미지는 Q 베타 감마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필드 E가 Q의 갈로아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함수를 E에서 Q 바 안으로 가는 그런 필드 임베딩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럼 이 함수의 이미지 Q 베타 감마도 역시 정의역과 같은 Q 알파 카이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프사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와 같은 함수가 E 오버 Q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고 그리고 카이를 감마로 보내는 그와 같은 Q 아이소모피즘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베타는 여기 있는 이세 개의 원소 중에 아무 원소이고 그리고 감마 또한 카이랑 카이 제곱 중에서 아무 원소로 잡았으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원소는 총 6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갈로아 그룹의 오더가 6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6개의 원소가 바로 이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3개의 원소 중에서 아무 원소 베타를 뽑고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아무 원소 감마를 뽑았을 때 알파를 베타로 보내고 그리고 카이를 감마로 보내는 그와 같은 2에서 2로 가는 Q 오토모피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두 함수 시그마랑 타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와 같은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Q 알파 카이의 Q 알파 위에서의 디그리가 2가 되어서 카이를 근으로 가지는 Q 알파 위에서 정의된 이리드서블 폴리노미얼과 카이를 근으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리드서블 폴리노미얼이 서로 같은 폴리노미얼이 되어서 얘네 둘의 루트들의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카이가 갈수 있는 초이스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서 이 갈로아 그룹의 원소의 총 개수가 6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카이를 루트로 가지는 Q 알파 위에서 정의된 이런 이리드서블 폴리노미얼이 오른쪽에 있는 E와 같은 이리드서블 폴리노미얼과 같은 폴리노미얼이 아니고 프로퍼한 디비저였다면은 그런 프사이 알파 베타를 위에 있는 이런 필드에서의 아이소모피즘으로 익스텐드 시킬 때 카이가 갈수 있는 초이스는 이런 폴리노미얼의 디그리
만큼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아래 있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Q 알파에서 Q 베타로 가는 이와 같은 필드 아이소모프즘의 개수는 다름 아닌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력서 프리노미얼의 디그리니까,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E 오버 FM 갈로아 그룹은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Q 위에서 정의된 이력서 프리노미얼의 모든 근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과, 그리고 카이를 루트로 가지는 Q 알파 위에서 정의된 이력서 프리노미얼의 모든 루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두 집합의 프로토라 집합으로서 같은 집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 복에서는 특별히 이와 같은 이력서 폴리노미얼이 Q 위에서 정의된 카이를 근으로 가지는 이와 같은 이력서 폴리노미얼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이력서 폴리노미얼의 루트가 카이랑 카이 제곱이 돼서 이 갈로아 그룹이라는 이와 같은 집합이 여기 있는 이두 집합의 디렉트 프로덕트랑 집합으로서 서로 같은 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면은 비록 우리가 일본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 갈로아 그룹의 오더는 이두 집합의 원소 개수를 곱한 3 곱하기 2인 6이 된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킨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P가 소수고, 그리고 F라는 폴리노미얼이 Q 위에서 정의된 T n승 플러스 P 혹은 T n승 마이너스 P라는 이런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F의 한 근을 알파, 그리고 프리미티브 nth 루트 오브 유니티를 카이 n이라고 그렇게 둘 건데요. 그랬을 때 Q에다가 알파랑 카이 n을 어드션 시킨 이와 같은 필드의 Q 위에서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는 n 곱하기 카이 n을 루트로 가지는 Q 알파 위에서 정의된 이력서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를 곱한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한 설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증명은 우리가 앞에서 한그 논의를 거의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A라는 집합을 Q 바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F의 근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제가 A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에는 이미 원소를 하나 뽑을 건데요. 그럼 Q 알파에서 Q 베타로 가는 알파를 베타로 가는 Q 아이소모즘 프사이 알파 베타가 유니크하게 딱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아이소모프즘 익스텐션 시어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Q 알파에다가 카이 n을 어드존시킨 이와 같은 필드 익스텐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GT라는 폴리노미얼을 카이 n을 루트로 가지는 Q 알파 위에서 정의된 이리스서블 폴리노미얼이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Q 알파랑 Q 베타 사이에 링 아이소 아니 필드 아이소모프즘이 프사이 알파 베타니까, 따라서 프사이 알파 베타는 Q 알파 브래킷 T에서 Q 베타 브래킷 T로 가는 이두 폴리노미얼 링들 사이에 아이소모프즘 프사이 알파 베타 최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쵸? 제가 이와 같은 링 아이소모프즘에 의한 G의 이미지를 G 어퍼 베타 T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B라는 집합을 Q 바 안에 들어가는 G 베타의 루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라고 그렇게 둘 것인데, 그럼 B에 들어가는 이미 원소 감마에 대해서 Q 알파 카이 n에서 Q 베타 감마로 가는 카이 n을 감마로 보내는 아래 있는
if 사이 알파벳을 확장시키는 이두 프레이즈 사이에 아이소모피즘 표 사이 알파, 베타, 틸다가 또 유일하게 존재하겠죠. 그쵸? 그리고 Q에다가 알파랑 카이 엠을 어드존 시킨 이런 프레이즈는 스몰 F의 스플리팅 프레이즈가 되어서 Q의 갈로아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갈로아 익스텐션의 이런 프레이즈 아이소모피즘에 의한 이미지 또한 역시 Q, 알파, 카이 엔이 되어서, 따라서 이 프사이 알파 베타 테다라고 적은 이와 같은 함수는 Q 알파 콤마 감마 엔 오버 Q의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아래서 집합 B를 정할 때이 집합 B는 A에서 뽑아준 원소 베타에 의존하는 그와 같은 집합이니까 사실은 B라고 적기보다는 베타에 의존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B 어퍼 베타라고 이렇게 정의 표현이 좀더 좋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집합 B 베타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이와 같은 G 베타라는 폴리노미얼의 디귿이랑 서로 같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G 베타라는 폴리노미얼은 Q 알파 브래킷 T에서 Q 브래킷 I Q 베타 브래킷 T로 가는 이런 두 폴리노미얼 링들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에 의한 GT의 이미지니까 따라서 같은 것은 같다는 우리의 철학에 의해서 이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는 폴리노미얼 G의 디그리랑 같을 것입니다. 그쵸? 근데 G가 뭐죠? 그렇죠. 바로 카이 N을 루트로 가지는 Q 알파 위에서 정의된 이루스블 폴리노미얼이죠.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이루스블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는 우리가 집합 A에서 어떤 원소 베타를 뽑든지 간에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따라서 집합 B 베타는 비록 베타에 의존하는 그런 집합이지만 하지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베타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카이엔과 그리고 알파만 의존하는 어떤 상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 A에서 어떤 임의 원소 베타를 하나 뽑고 그리고 이 베타를 이용해서 B 베타라는 집합을 만든다면은 그럼 이 집합은 총 이와 같은 어떤 고정된 상수계의 원소 개수를 갖는데 이 집합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감마라는 원소를 뽑는다면은 그럼 알파를 베타로 보내고 그리고 카이엔을 감마로 보내는 이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큐 오토모피즘이 프사이 알파 베타 t라는 이와 같은 함수로 유니크하게 딱 하나만 존재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갈로아 그룹 안에는 적어도 집합의 원소 곱하기 그리고 B 어퍼 베타의 원소 개수인 이와 같은 정수를 곱한 개수만큼의 갈로아 오토모피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갈로아 그룹의 오도는 제가 이와 같은 숫자를 x라고 그렇게 둔다면은 x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반대로 우리는 이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임의의 원소 시그마를 아무거나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알파는 집합 A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쵸? 왜냐면은 시그마는 Q를 보존하는 그와 같은 함수, field automorphism이고 그리고 알파가 바로 FT라는 이와 같은 이루스블 폴리노미얼의 한 근이니까 따라서 시그마 알파 또한 F의 한 근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알파는 A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시그마 알파를 베타라고 그렇게 둔다면은 그럼 시그마의 정의역을
Q 알파로 제한시킨 함수는 어탈만인 프사이 알파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Q 알파에서 Q 베타로 가는 두 필드 사이에 Q i에서 보시면 유니크하게 딱 하나밖에 없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그마는 알파랑 카이엔의 이미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알파가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이제 시그마 카이엔만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면 되겠죠. 그쵸?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감마를 시그마 카이 n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카이의 정의역을 q 알파로 제한시킨 함수가 다름 아닌 프사이 알파 베타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시그마를 어떤 함수로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프사이 알파 베타의 정의역을 q 알파 카이 n으로 끌어올리면서 카이 n을 감마로 보내는 Q 알파 감마 n 사이의 필드 오토모프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프사이 알파 베타를 감마 n을 카이 n을 감마로 보내게끔 그렇게 익스텐드 시킬 수 있는 Q 알파 카이 n의 필드 아이소모프즘은 유니크하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함수가 바로 다름 아닌 프사이 알파 베타 테드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이 갈루아 그룹의 원소 시그마가 다름 아닌 프사이 알파 베타 테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갈루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이미 원소 시그마는 이 A 집합 안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 베타랑 그리고 B 베타 안에 들어가는 감마를 이용해가지고 프사이 알파 베타 테타라는 이와 같은 함수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갈로아 그룹의 원소의 개수가 이와 같은 정수 x보다 더 작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갈로아 그룹의 원소의 개수는 다름 아닌 위에 있는 이 정수 x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f라는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이 Q 위에서 정의된 이리두섭의 폴리노미얼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f의 원소의 개수인 a의 원소의 개수는 다름 아닌 이 폴리노미얼의 오더인 n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이니까 우리는 이 갈루아 그룹의 오더가 바로 n 곱하기 이런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 f가 주어졌을 때 F의 갈루아 그룹의 모드는 이렇게 묘사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자, 그럼 원래의 보기로 돌아와서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두 함수 시그마랑 타우가 이 5번 Q의 갈루아 그룹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그마랑 타우가 S3의 그룹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제너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그마랑 타우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요. 즉, F의 갈루아 그룹을 제너레이터하고,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타우의 제곱은 항등사상이면서, 그리고 타우랑 시그마를 합성한 것은 시그마랑 타우의 제곱을 합성한 것과 서로 같은, 그와 같은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그마랑 타우가 이와 같은 릴레이션에 만족하는 것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GF에는 모든 원소는 알파 그리고 카이에 대한 이미지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결정이 되므로 우리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알파랑 그리고 카이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제곱 알파는 시그마 알파죠. 그쵸? 그리고 시그마 알파는 알파니까 이것은 시그마 알파가 되고 다시 시그마 알파는 알파이므로 따라서 시그마 제곱 알파는 알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시그마 제곱에다가 카이를 한번 대입해 볼 건데 이것은 시그마 카이죠. 그쵸? 그리고 시그마 카이는 카이 제곱이니까 이것은 시그마 카이 제곱이 되어서 이것은 시그마 카이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근데 시그마 카이는 다시 카이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카이의 제곱의
제곱이 되어서 카이의 4승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카이는 primitive third root of unity니까 이것은 카이가 될 것입니다. 그쵸? 카이의 3승은 1이니까요. 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알파를 알파로 보내고, 그리고 카이를 카이로 보내니까, 따라서 우리는 시그마의 제곱은 항상 4승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타우의 3승의 알파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우 제곱, 타우 알파인데, 근데 타우 알파가 알파 카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타우 제곱, 알파 카이가 되어서 이것은 타우 알파 곱하기 타우 카이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타우 알파는 알파 카이, 그리고 타우 카이는 카이니까 안에 있는 것은 알파 카이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타우 알파 곱하기 타우 카이의 제곱 이렇게 쓰여질 것인데, 근데 타우 알파는 알파 카이고, 그리고 타우 카이는 카이니까 얘는 카이의 제곱이 나와서 이것은 알파 카이의 3승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카이의 3승은 1이니까 이것은 알파가 되어서, 따라서 타우의 3승은 알파를 알파로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타우 3승 카이를 계산해 보죠. 타우는 카이를 항상 카이로 보내니까 타우의 3승은 카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타우의 3승은 알파랑 카이를 자기 자신으로 보내니까 우리는 타우가 바로 Q 알파, 커마 카이의 적용하는 항상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의 제곱과 그리고 타우의 3승은 모두 항상성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타우 시그마가 시그마 타우 제곱과 같아짐을 보려고 하는데, 얘네 둘 역시도 알파랑 카이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같음 보여서 이 둘이 같은 함수가 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우 시그마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도록 하죠. 그럼 이것은 타우 시그마 알파죠. 그쵸? 근데 시그마 알파는 알파니까 이것은 타우 알파고, 그리고 타우 알파는 알파 카이라서, 따라서 타우 시그마에 대한 알파 이미지는 알파 카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타우 시그마에 대한 카이의 이미지를 살펴볼 건데, 이것은 타우 시그마 카이죠. 그쵸? 그리고 시그마 카이는 카이 제곱이라서 이것은 타우 카이 제곱, 즉 타우 카이의 제곱이 되는데, 근데 타우 카이가 카이니까 이것은 카이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타우 카이가 알파랑 시그마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시그마 타우에 대한 알파랑 카이의 이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알파의 이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시그마 타우 제곱 알파는 시그마 타우에다가 타우 알파를 대입한 값이죠. 그쵸? 근데 타우 알파는 알파 카이니까 이것은 시그마 타우 알파 카이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시그마 타우 알파 카이인데, 근데 타우 알파는 뭐죠? 알파 카이죠. 그리고 타우 카이는 카이니까 알파 카이에 대한 이미지는 알파 카이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시그마 알파랑 그리고 시그마 카이의 제곱의 곱과 같은데, 근데 시그마 알파는 알파고, 그리고 시그마 카이는 카이 제곱이니까 알파 곱하기 카이의 4승이죠. 그리고 카이의 3승은 1이니까 이것은 알파 곱하기 카이가 될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시그마 타우 제곱의 카이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것은 시그마 타우 카이인데, 근데 타우 카이는 카이니까 이것은 시그마
타오, 카이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타오, 카이의 시그마를 취해준 건데, 근데 타오, 카이는 카이니까 이것은 시그마, 카이입니다. 그쵸. 그리고 시그마, 카이는 카이 제곱이니까, 따라서 시그마 타이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함수는 알파를 알파 카이, 그리고 카이를 카이 제곱으로 보내는 그와 같은 Q 오토모프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타우랑 시그마를 합성한 이 함수랑, 그리고 시그마랑 타우 제곱을 합성한 함수는 알파랑 카이를 모두 다 같은 값으로 보내니까, 따라서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타우 시그마는 시그마, 타우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G, F 아래에 있는 시그마랑 그리고 타우로 제너레이트되는 석그룹을 생각할 건데요. 시그마의 오더는 2고, 그리고 타우의 오더는 3. 그리고 타우랑 시그마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뒤에 있는 시그마를 앞으로 나오게 할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시그마랑 타우로 제너레이트되는 이와 같은 그룹에 있는 모든 원소를 시그마 i승 곱하기 타우의 j승들의 집합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여기서 i는 0과 1 사이에 있는 정수고, 그리고 j는 0과 2 사이에 있는 그러한 정수죠. 그쵸? 자, 그래서 시그마랑 타우로 제너레이트되는 GFM 서브그룹은 확률사상 1, 그리고 타우, 타우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타우, 시그마 타우의 제곱, 이렇게 8개의 원소 중에 하나로 전부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시그마랑 타우로 제너레이트되는 이런 그룹의 오더가 6이라고 그렇게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찾은 시그마랑 타우가 만족하는 이런 릴레이션은, 얘네 둘이 만족하는 수많은 릴레이션 중에서 딱 3개만 찾은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찾지 못한 릴레이션 중에 여기 있는 이 원소들 중에서 몇던 것들은 서로 같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릴레이션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랑 타우로 제너레이트되는 이러한 석그룹의 오더가 6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려면은, 여기 있는 이 6개의 원소가 전부 서로 다른 원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을 보이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6개의 함수에다가 알파랑 카이를 대입한 다음에 이 대입한 값이 완전히 다 똑같아지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쵸? 왜냐면은 이러한 갈로아 그룹의 오토모프즘은 알파랑 그리고 카이의 이미지에 의해서 완벽히 다 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시그마 그리고 타우, 그리고 시그마 타우의 제곱, 그리고 1이라는 이러한 네 함수에 알파랑 카이에 대한 이미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타우 제곱과 그리고 시그마 타우의 알파 카이에 대한 이미지만 알면 되죠. 그쵸? 자, 그럼 타우 제곱의 알파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구해볼 건데, 타우 제곱 알파는 타우 알파고, 그리고 타우 알파가 알파 카이니까 이것은 타우 알파 곱하기 타우 카이입니다. 그쵸? 그리고 타우 알파가 알파 카이고, 그리고 타우 카이는 카이니까 이것을 곱하면은 알파 카이의 제곱이겠죠. 그쵸? 그리고 타우 카이는 타우 카이가 카이니까 이것은 그냥 카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타우의 제곱에 알파랑 카이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시그마 타우의 알파랑 카이에 대한 이미지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시그마 타우 알파는 시그마 타우 알파입니다. 그리고 타우 알파는 알파 카이니까 이것은 시그마 알파 곱하기 시그마 카이가 되겠죠. 그쵸? 근데 시그마 알파는 알파고, 그리고 시그마 카이는 카이의 제곱이니까 이 둘의 곱은 알파 카이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시그마 타우의 카이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것은 시그마 타우 카이고, 그리고 타우 카이는 카이니까 이것은 시그마 카이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시그마 카이는 카이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시그마 타우는
알파를 알파 카이의 제곱으로 보내고, 그리고 카이를 카이 제곱으로 보내는 그와 같은 Q 오토모프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타우 제곱과 그리고 시그마 타우의 알파랑 카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6개의 함수의 알파랑 카이의 이미지를 비교해봤을 때이두 함수의 알파랑 카이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똑같은 게 있나요? 없죠? 얘네들의 알파랑 카이에 대한 이미지는 이 함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6개의 Q 오토모피즘의 이 갈로아 그룹 안에 들어가는 전부 다 서로 다른 원소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시그마랑 타우로 전환되는 이러한 그룹의 오도가 6이 됨을 말해주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전체 그룹 GF의 오도가 6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GF가 다름 아닌 이 시그마랑 타우로 전환되는 이와 같은 그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두 개의 원소로 전환되는 오도가 6의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근데 그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이와 같은 릴레이션을 갖고 있다면, 그럼 이와 같은 그룹은 다름 아닌 D3랑 아이소믹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D3는 S3랑 아이소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로부터 F의 갈로아 그룹의 구조는 S3랑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명제 58.1을 사용하지 않고 이 갈로아 그룹의 제너레이터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이 갈로아 그룹의 구조가 S3랑 아이소믹하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근데 여기서 이 갈로아 그룹의 오도가 6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갈로아 그룹에 있는 시그마랑 타우라는 이두 개의 원소만 우리가 알아내도, 이렇게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이 갈로아 그룹의 구조가 S3랑 아이소픽하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영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시그마랑 타우가 커뮤트하지 않는다는 그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요. 타우랑 시그마를 합성해준 이와 같은 함수는 아래 있는 이와 같은 릴레이션에 의해서 시그마 타우의 제곱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 6개의 원소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원소라는 것을 아니까, 시그마 타우랑 시그마 타우 제곱은 서로 같은 원소가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즉, 시그마 타우의 제곱은 시그마 타우랑 같은 원소가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는 타우 시그마랑 시그마 타우는 서로 같은 그러한 Q 오토모프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GF 안에는 이렇게 서로 커뮤트하지 않는 두 원소 타우랑 시그마가 존재하니까 우리는 GF가 오더가 6인 비강한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공부할 때 명제 54.6에서 G가 비강한군이고, 그리고 어떤 홀수 소수 P에 대해서 G의 오더가 2P라면은, 그럼 G는 DP랑 아이소믹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여기 P의 자리에다가 홀수 소수 3을 대입한다면은, 그럼 오더가 6인 비강한군은 항상 D3랑 아이소믹하고, 그리고 D3는 S3랑 아이소믹하다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갈라 그룹 GF가 S3랑 아이소믹함을 이렇게 명제 54.6을 썼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복에 나오는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은 F의 갈로아 그룹이 6이라는 이와 같은 특수한 성질을 사용해서 F의 갈로아 그룹의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F의 갈로아 그룹이 S3랑 아이소믹함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의 구조가 S3란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갈로아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E랑 Q 사이에 있는 인터미디어트 필드 레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알아보려면은 F의 갈로아 그룹인 GF의 서클 레티스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그쵸? 그리고 GF가 S3랑 아이소믹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S3의 서클 레티스를 먼저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S3는 오더가 6인 그러한 그룹이니까, 따라서 만약에 H가 S3의 서그룹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H의 오더는 6의 약수인 1 혹은 2 혹은 3 혹은 6이 될 것입니다. 그쵸?
여기서 H5도가 6이 되는 경우는 H가 S3 전체 그룹이 되는 경우고, 그리고 H의 5도가 1이 되는 경우는 트리별 그룹이 되는 경우니까, 이두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H의 5도가 2가 되는 경우, 그리고 3이 되는 경우, 이두 경우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H의 5도가 3이 되는 그러한 서브그룹 H가 S3 안에 총몇 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룹의 오더인 6이라는 숫자는 2랑 3이라는 두 소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정수니까, 따라서 S3 안에 있는 오더가 3인 서브그룹은 S3의 실로 3그룹이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실로 정리를 공부할 때 썼던 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N3이라는 이와 같은 정수를 S3의 실로 3 서브그룹들의 전체 개수라고 그렇게 정의한다면은, 그럼 실로 정의의 답번과 라번에 의해서 N3은 모듈러 3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N3은 2의 약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2의 약수는 1하고 2밖에 없는데, 근데 1하고 2 중에서 모듈러 3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는 그러한 정수는 1밖에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S3 안에 있는 실로 3 서그룹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S3 안에는 A3라는 alternating 서그룹이 있는데, 근데 A3의 오더는 우리가 2분의 3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2분의 3 팩토리얼은 3이니까, 따라서 A3가 바로 S3 안에 있는 유일한 실로 3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S3 안에 오더가 3인 그룹은 A3에 딱 하나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S3 안에 오더가 2인 그러한 서그룹이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3의 오더는 2 곱하기 3이니까, 따라서 S3 안에 있는 오더가 2인 서그룹은 실로 2 서그룹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N2를 S3의 실로 2 그룹들의 전체 개수라고 그렇게 둔다면은, 그럼 앞에서 배운 그 실로 정리에 의해서 N2는 모듈러 2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N2는 3의 약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근데 3의 약수 중에는 1과 3이 있으므로, 그리고 1과 3은 모듈러 2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는 이와 같은 합동식을 전부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N2의 후보는 1과 3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N2가 정확히 뭐가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우리는 전체 그룹 S3를 이와 같은 커다란 사각형으로 그릴 것이고요. 그리고 S3 안에 있는 오더가 3인 서그룹 A3를 이와 같은 사각형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3의 오더는 6이고, 그리고 A3의 오더는 3이니까, 따라서 A3 안에 들어가지 않는 S3의 원소가 3개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S3 전체 오더가 6이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원소들의 오더는 6의 약수인 1이거나 혹은 2거나 아니면 3이거나 아니면 6이겠죠. 그쵸? 그런데 오더가 1인 원소는 항동원인데, 항동원은 근데 A3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므로 이 점의 오더는 1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S3는 시클릭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점의 오더는 6도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 점의 오더가 3이 된다면은, 그럼 A3랑은 다른 이점 하나로 전환되는 오더가 3인 서그룹이 등장하는 것이니까, 이는 S3가 오더가 3인 서그룹을 A3 딱 하나만 가진다는 것의 모순이 되죠. 그쵸? 왜냐면은 이점 하나로 전환되는 그런 그룹은 S3랑은 분명히 다른 그룹이니까요.
자, 그래서 2점의 오더는 3이 될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이러한 원소들의 오더는 전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은 바로 S3 안에 있는 실로 투 서브그룹들이 총 3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S3 안에는 오더가 3인 그룹이 A3 딱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오더가 2인 그룹이 총 3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S3의 서클로 레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는 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F의 갈라 그룹을 S3로 아이덴티파이 했을 때 F의 갈라 그룹의 서클로 레티스랑 그리고 E 오버 Q의 인터미디어트 필드 레티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S3의 서클로 레티스는 이와 같이 주어지고, 그리고 갈라 정리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서브그룹 레티스에 대응되는 E 오버 QM 인터미디어트 필드 레티스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S3의 서브그룹 레티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S3 안에는 오더가 3인 서브그룹이 A3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쵸? 그리고 S3 안에는 오더가 2인 그러한 서그룹이 총 3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오더가 3인 그러한 서그룹과 그리고 오더가 2인 서그룹 사이에는 2가 3을 나누지 못하니까 어떠한 부분군 관계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선을 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더가 3인 그룹과 그리고 오더가 2인 그룹은 모두 다 오더가 소수인 단순군이니까 이 군은 그 아래 오직 트리비얼 그룹만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오더가 2인 3개 군들을 이렇게 박스로 그린다면은, 그럼 이세 군들은 모두 S3 안에 들어가는 부분군이라서, 그리고 서브그룹으로는 오직 트리비얼만 갖고 있는 이러한 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오더가 2인 서브그룹의 제너레이터는 오더가 2인 그러한 엘리먼트들인데, 근데 오더가 2인 엘리먼트들은 S3에서 A3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A3는 오더가 3인 그러한 그룹이니까, 그리고 오더가 3인 그룹은 오직 G3 시클릭 그룹밖에 없던 것을 아니까, 따라서 A3는 타우 하나로 재현되는 이와 같은 서그룹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왜냐면은 타우의 오더가 3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S3를 1, 타우의 제곱, 시그마 타우 제곱, 이렇게 총 6개 원소로 나열을 했는데, 근데 이 중에서 타우로 재현되는 A3 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3개의 원소가 오더가 2인 그런 원소들이니까, 따라서 시그마로 전환되는 오더가 2인 그룹, 그리고 시그마 타우로 전환되는 오더가 2인 그룹, 그리고 시그마 타우 제곱으로 전환되는 오더가 2인 그룹, 이와 같은 3개의 그룹이 S3 안에 있는 오더가 2인 서그룹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S3의 서그룹 레티스가 이와 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Q, 알파, 콤마, 카이라는 이와 같은 필드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이런 서그룹들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픽스 서필드가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필드들처럼 생겼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51강에서 아덴 정리를 배울 때 따름 정리를 얻은 이와 같은 노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노트를 이용한다면은, 그럼 S3 안에 있는 의미의 서그룹 H를 찾고, 그리고 Q, 알파, 콤마, 카이 안에 있는 의미의 원소 S를 잡는다면, 그럼 Q, 알파, 카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그런 원소들 중에는 X, H라는 이와 같은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 H의 정의는 제가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건데요. 시그마가 H 안에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원소들일 때 시그마 X를 전부 다 더해 그와 같은 원소로 XH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1강에서 배운 이와 같은 노트에 의해서 우리는 XH라는 이와 같은 원소는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이런 픽스드 필드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S3 안에 있는 모든 서브그룹은 전부 유리수체 Q에는 트리비얼하게 액트하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픽스드 필드는 유리수체 Q도 포함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Q에다가 XH를 어드존시킨 이와 같은 필드는 Q 알파 콤마 카이 어퍼 H의 서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Q 알파 카이 어퍼 H는 Q 알파 콤마 카이의 서필드고, 그리고 이러한 두 필드의 익스텐션 디그리는 H의 오더랑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Q X H는 이 필드의 서필드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Q 알파 콤마 카이의 Q XH 위에서의 익스텐션 디그리가 만약에 H가 된다는 것 이것만 안다면은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두 필드가 서로 같은 필드가 되어서 따라서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픽스드 필드는 Q에다가 XH 하나만 더 첨가해서 제너레이트가 되는 그러한 필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Q 알파 콤마 카이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원소 Y를 잡아도 YH는 역시 이와 같은 픽스드 필드 안에 들어가니까 따라서 Q에다가 XH뿐만 아니라 YH를 어드존시킨 이와 같은 필드도 역시 이런 픽스드 필드 안에 서필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 필드에 이와 같은 필드 위에서의 익스텐션 디그리가 H의 오더랑 같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럼 우리는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픽스드 필드가 이러한 필드랑 같아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Q에다가 이와 같은 원소들을 첨가해서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그런 픽스드 필드를 만들어 줄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원소들을 몇개 택해가지고 이런 원소들로부터 XA 혹은 YH들을 첨가해서 이런 픽스드 필드의 서필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필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소가 바로 알파랑 카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X랑 Y를 알파랑 카이라고 그렇게 두고 그리고 Q에다가 알파 H 그리고 카이 H를 어드존시킨 이와 같은 필드를 Q 알파 카이의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이와 같은 픽스드 필드의 좋은 후보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필드의 Q 알파 카이 위에서의 디그리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디그리가 H의 오더가 된다면은 그럼 이 필드는 정확히 이 필드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픽스드 필드가 왠지 이와 같은 필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각각의 S3의 서브 그룹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파 H랑 카이 H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H가 A3, 즉 타우 하나로 제너럴 때는 그러한 그룹일 때 알파 H부터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알파 H는 정의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타우 알파 플러스 타우 제곱 알파죠. 그쵸? 근데 타우 알파는 알파 카이니까 이것은 알파 플러스 알파 카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타우 알파 카이는 타우 알파 곱하기 타우 카인데 근데 타우 카이는 카이고 그리고 타우 알파는 알파 카이가 얘네 둘의 곱은 알파 카이의 제곱이 되어서 타우 제곱 알파는 알파 카이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두 공통적으로 알파가 들어갔으니까 알파를 묶으면은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카이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카이는 primitive third root of unit니까 따라서 카이를 루트로 가지는 third cyclotomic polynomial은 다름 아닌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polynomial은 카이를 근으로 가지니까 카이 제곱 플러스 카이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얘네 둘의 곱은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h가 a3 때 우리는 알파 h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카이 h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h는 정의에 의해서 항사상 플러스 타우 플러스 타우 제곱에다가 카이를 작용시킨 거니까 이것은 카이 플러스 타우 카이인데 타우 카이가 카이니까 카이 그리고 타우 제곱 카이 역시 카이가 되어서 카이를 총 3번 더한 3 곱하기 카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H가 A3니까 따라서 Q 알파 카이에 있는 워드들 중에서 A3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픽스 서프에 되는 Q에다가 알파 H인 0과 그리고 3 카이를 어드존시킨 이와 같은 필드를 서피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Q에다가 0과 3카이를 어드존시킨 이와 같은 필드는 Q에다가 카이를 어드존시킨 이런 필드랑 같은 필드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Q, 알파, 카이의 이와 같은 필드 위에서의 디그리가 A3의 오더인 3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Q, 알파, 콤마, 카이는 Q 위에서의 디그리가 6이란 것을 아는데, 근데 Q 카이의 Q 위에서의 디그리가 third cyclotomic polynomial의 디그리인 2란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Q 알파 카이의 Q 카이 위에서의 디그리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이러한 두 필드 이퀘션의 디그리가 모두 3으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Q 카이랑 그리고 A3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이러한 픽스 필드는 서로 같은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S3의 서브그룹으로 A3를 잡는다면은 그럼 A3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Q 알파 콤마 카이의 픽스 필드는 바로 카이 하나로 전환되는 Q 카이라는 이와 같은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S3의 서브그룹 H가 여기 있는 이 시그마 하나로 전환되는 그런 서그룹일 때이 서그룹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픽스 필드가 바로 알파 하나로 전환되는 Q 알파가 됨을 볼 건데요. 즉 우리는 S3의 서그룹 H가 시그마 하나로 전환되는 1과 시그마로 구성된 이와 같은 그룹이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 알파 H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알파 H는 알파 플러스 시그마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시그마는 알파를 알파로 보내니까 이것은 이 알파가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카이 H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 카이 H는 카이 플러스 시그마 카이가 되겠네요. 그런데 시그마 카이는 카이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카이 플러스 카이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카이의 제곱 플러스 카이 플러스 1은 0이란 것을 아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이란 것을 알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Q 알파 카이라는 이와 같은 필드에서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그런 픽스 서필드는 Q에다가 알파 H인 이 알파랑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어드존시킨 이런 필드를 서피드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와 같은 필드는 Q 알파랑 같은 필드죠.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필드는 전체 필드 Q 알파, 컴마, 카이의 서피드인데, 근데 Q 알파, 컴마, 카이의 이와 같은 픽스드 필드 위에서의 디그리는 H의 오더인 2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그리고 Q 알파는 Q 위에서의
디그리가 3인 익스텐션이고, 그리고 이 전체 디그리가 6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Q 알파 커마 카이의 Q 알파 위에서의 디그리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이러한 두 필드의 이 전체 필드 위에서의 디그리가 2로 동일하니까 우리는 Q 알파가 다름 아닌 H, 즉 시그마로 제너럴되는 이와 같은 subgroup에 의해서 fixed가 되는 fixed field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러한 subgroup에 의해서 fixed가 되는 fixed field가 알파 하나로 제너럴되는 이와 같은 플레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다음으로 S3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그룹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Q 알파 콤마 카이의 서피드가 Q 알파 카이가 됨을 보일 건데요. 즉, 우리는 H를 시그마 타우라는 이와 같은 단 하나의 원소로 제한되는 오동한 트윈 석그룹이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 H는 알파 플러스 시그마 타우 알파겠죠. 그쵸? 그런데 타우 알파는 알파 카이니까 시그마 알파 카이는 시그마 알파 곱하기 시그마 카이가 되고, 그리고 시그마 알파는 알파, 그리고 시그마 카이는 카이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시그마 타우 알파는 다름 아닌 알파 카이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카이의 제곱이 되는데, 근데 1 플러스 카이의 제곱은 0이 됨을 아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카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알파 카이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카이 H를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죠. 카이 H는 카이 플러스 시그마 타우 카이인데, 시그마, 아니, 타우 카이는 카이니까 이것은 시그마 카이랑 같죠? 그쵸? 그리고 시그마 카이는 카이 제곱이니까 이것은 카이 플러스 카이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Q, 알파, 카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이와 같은 석그룹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픽스드 필드는 Q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카이,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어드전 시킨 이와 같은 필드를 서필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리고 이 필드는 다름 아닌 Q에다가 알파 카이를 어드전 시킨 이와 같은 필드랑 같은 그런 필드가 되죠. 그쵸? 그리고 이런 픽스드 필드는 Q 알파 카이 위에서의 디그리가 H의 오더인 2가 되는데, 근데 알파 카이는 F라는 디그리가 3인 일유섭의 폴리노미얼의 한 근이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필드 익스텐션의 디그리는 3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리고 전체 디그리는 6이니까, 따라서 Q 알파 콤마 카이의 이와 같은 필드 위에서의 디그리는 2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러한 두 필드의 전체 필드 위에서의 디그리가 2로 같으니까 우리는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이러한 픽스드 필드는 다름 아닌 알파 카이 하나로 제너럴되는 Q 알파 카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H가 시그마 타우로 제너럴되는 오도가 2인 이러한 서브그룹일 때요. 자, 그래서 이 서브그룹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필드는 Q 알파 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S3의 속그룹 H를 시그마 타우 제곱으로 제너럴되는 이와 같은 속그룹으로 두었을 때이 속그룹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픽스드 필드가 Q 알파 카이의 제곱이란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는 알파 H부터 구해볼 건데요. 알파 H는 알파 플러스 시그마 타우 제곱 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시그마 타우 제곱 알파는 시그마 타우 알파인데,
근데 타우 알파가 알파의 카이고, 그리고 타우 알파 카이는 우리가 알파 카이의 제우형 옷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것은 시그마 알파 카이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시그마 알파랑 그리고 시그마 카이의 제곱이 되는데, 근데 시그마 알파는 알파고, 그리고 시그마 카이는 카이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카이의 4승이죠. 그쵸? 근데 카이의 3승은 1이니까 얘네 둘을 곱한 것은 결국 알파 카이가 되어서 이것은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카이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1 플러스 카이는 마이너스 카이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알파 카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카이 H를 구해볼 건데, 카이 H는 카이 플러스 시그마 타우 제곱 카이가 됩니다. 그쵸? 근데 타우는 카이의 트리비얼하게 액트하니까 시그마 타우 제곱 카이는 시그마 카이랑 같고, 그리고 시그마 카이는 카이 제곱이니까 이것은 카이 플러스 카이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Q 알파 카이에서 H에서 픽스가 되는 이러한 픽스드 필드는 Q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카이 제곱이랑 마이너스 1을 어드전시킨 이러한 필드를 서필드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와 같은 서필드는 다름 아닌 Q에다가 알파 카이 제곱을 어드전시킨 그런 필드죠.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픽스드 필드는 Q 알파 카이 위에서의 디그리가 H의 오더인 2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요. 근데 알파 카이의 제곱은 디그리가 3인 이율서 폴리노미얼인 F의 한 근위인 것을 아니까, 따라서 Q 알파 카이의 제곱은 Q 위에서의 디그리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 필드 익스텐션의 디그리가 6이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Q 알파 코마 카이의 Q 알파 카이의 제곱 위에서의 디그리는 2가 되어서 결국 이러한 두 필드는 서로 같은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우리가 S3의 서브그룹을 이렇게 잡을 때 이와 같은 서브그룹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이와 같은 필드의 픽스드 필드는 Q 알파 카이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에서는 S3의 각각의 서브그룹들에 대해서 이 각각의 서브그룹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픽스드 필드의 모양을 이렇게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폴리노미얼 F가 있을 때 F의 갈라 그룹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임의 서브그룹 H를 잡고, 그리고 F의 스플리팅 필드 QF를 잡았을 때 QF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H에 의해서 어픽스가 되는 이러한 픽스 서피드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는 QFH 안에 들어가는 특수한 원소들을 몇몇 개 찾아가지고 Q에다가 이와 같은 원소를 더 어드조인 시킴으로써 얘가 서로 같아지는 그런 원소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근데 QFH 안에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원소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노트를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방금의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이러한 종류의 원소들만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종류의 원소들을 다 첨가를 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픽스 필드가 완전히 다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그럼 이와 같은 원소도 더 첨가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쵸? 물론 그런 원소들을 하나하나 계속 첨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픽스 필드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첨가해 보다가 언젠가 QF 위에서의 디그리랑 그리고 이런 픽스 필드 위에서의 디그리인 H의 오더나 서로 같아지는 그런 필드가 나오면은 그럼 그때는 이런 두 필드가 서로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보통 이런 케이스를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와 같은 케이스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픽스드 패드를 만들기 위해서 큐에다가 이 픽스드 패드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더 첨가해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두 번째 종류의 원소는 더 첨가해주지 않고 이첫 번째 종류의 원소들만 첨가해줌으로써 이런 픽스드 패드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보기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연습 문제냐면은 FT가 앞에 보기에서 등장한 TL3수의 마이너스일 때 우리는 이번에는 F를 Q 위에서 적용된 폴리노미얼로 보는 것이 아니라 Q 루트 마이너스 3 위에서 적용된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을 생각했을 때이 갈로아 그룹이 A3랑 아이소모픽함을 보이려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참고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Q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3을 어드조인시킨 그런 필드는 Q에다가 프리미티브 third root of unit를 어드조인시킨 그런 필드랑 서로 같은 필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third root of unit를 근으로 가지는 이리서블 폴리노미얼이 다름 아닌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란 것을 잘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쓴다면 이 폴리노미얼의 루트는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즉, 카이 3은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이거나 혹은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카이삼을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 잡든지 간에 우리는 Q에다가 카이삼을 어드조인시킨 이런 필드는 Q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3을 어드조인시킨 이런 필드랑 서로 같은 필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F라는 폴리노미얼의 스피팅 필드가 Q에다가 알파 그리고 카이삼을 어드조인시킨 그런 필드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베이스 필드를 루트 마이너스 3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은 갈로아 그룹은 Q 알파 콤마 카이 3 오버 그리고 우리는 아래서 Q 루트 마이너스 3이 Q 카이 3과 같은 필드임을 보였으니까 Q 카이 3이라는 이와 같은 갈로아 익스텐션의 갈로아 그룹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Q 알파 콤마 카이의 Q 카이 위에서의 갈로아 그룹은 이와 같은 갈로아 코레스폰더스에 의해서 A3랑 서로 아이소빅함을 아니까 따라서 우리는 위로부터 이 F의 갈로아 그룹은 A3랑 서로 아이소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 문제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근데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우리는 오늘 시간에 어떤 폴리노미얼일 때그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이란 것을 정의하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일반적인 폴리노미얼을 갖고 오면 그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을 구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아서 우리는 아주 특수한 폴리노미얼인 TM3승 마이너스 2라는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을 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우리가 갈로아 그룹을 구하기 쉬운 그런 폴리노미얼을 갖고 와가지고 그 폴리노미얼의 갈로아 그룹을 구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시간에 공부한 다음 시간에 갈로아 그룹에 관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